네, 여러분들. 2부에 문이 또 열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안 가셨죠? 네, 좋습니다. 그래요. 전화는 몇 번인지 이제 알고 계시죠? 02786-102-1023, 02786-102-1023. 두 대 전화기 열렸으니까 여러분들 전화 많이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도 이 반장이 뭐 이, 어디서도 못 듣는 이야기들도 해드리고 가끔씩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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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02786-102-1023. 예. 올해는 제가 그랬죠? 예, 여러분들 돈 버셔야 되는 한 해입니다. 예, 진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예, 정신 바짝 차리고 돈 버는 한 해. 예. 아,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는 포트 상담도 있고요. 2부에 뭐도 있는 거 아시죠? 예, 2부에 첫 번째는 스마트폰 앱. 예, 스마트폰 앱으로 예, 접수된 분들을 상담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또 스피드 상담, 한 종목씩 하는 스피드 상담도 계속 열려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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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면 잠시 후에 스마트폰 앱에 어떤 분들이 올려주셨는지 스마트폰 앱과 여러분들을 예, 종목 게시판 쪽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스마트폰 앱에 많은 올려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종목들 좋습니다. 스마트폰 앱 어떤 종목들 올라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올려주세요. 하이트 진로가 올라왔네요. 3,800원에 30% 하이트 진로. 예, 좋습니다. 하이트 진로 3,800원에 30% 그래요. 소주 매출 요즘 다시 좋아졌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제 소주 가격 오르죠. 예, 또 아, 근데 이 소주 그래요. 소주 가격 그래요. 주정 가격이 오른 지가 좀 됐으니까 소주 가격이 오르는 건 뭐 당연한데 그래도 예, 이 소주를 즐겨 먹는 한 사람으로서 참 예, 소주 가격 오르는 거는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예, 그래요. 보통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 맥주의 영향도 많이 받고 해서 보통은 겨울철이 뭐 그다지 좋은 회사는 아니었어요. 근데 올해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주가에 겨울철에 지금 좋은 주가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역시 그거는 기관들이 이 하이트진로를 계속 좋게 보기 때문인데, 그런데 일단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수익 구조가 안정적이라는 굉장히 장점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소주 가격 오르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한 이 선반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보여진다라는 거죠.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하이트진로라는 회사가 물론 그래요. 물론 매력 있습니다. 물론 매력 있고 한데 이 하이트진로라는 게 뭐 내가 만약에 뭐 굉장히 펀더멘털 매매를 한다. 그런 사람들 아니면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 하이트진로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계속 이 주가를 가져간다라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낙폭에 의한 반등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그 소주 가격 인상이나 이런 거에 의한 어떤 선반영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어느 정도 다 이루어질 만큼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물론 이번에 다시 또 빠졌다가 올라오니까 이번에 다시 이거를 돌파하는 파동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힘 있는 파동이 나올지는 저는 조금 퀘스천 마크입니다. 아직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심해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전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 38,000원 30%인데요. 지금 현재 3,800원이니까 31,700원이니까 약간 수익이에요. 약간 수익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돌파 여부 보고요. 돌파 못한다? 그럼 그냥 나오세요. 네, 그게 나오실 것 같,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계속 이거 V자 다시 N자 돌파 이렇게 해서 N자 돌파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좋습니다. 다음 종목 또 어떤 분이 스마트폰 앱으로 상담 주셨나? 아, 현진 소재 주셨구나. 예. 그래요. 아이고, 현진 소재. 요즘 주가가 올라가다가, 예, 예, 조금 또 주춤해요. 현진 소재. 좀 올라와야 되는데, 그죠? 예, 올라와야 되는데. 만 오천 원이면 지금, 예. 그래도 일단은 지금 조선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현진소재 같은 경우에 뭐 조선주나 이런 것들보다는 좀 늦게 움직이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현진소재 여기서 굳이
지금 80시어라는 말을 드리긴 좀 그래요. 근데 50%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현실적인 방법. 왜냐? 예를 들어서 50%인데 여기에 다 묶여 있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50%인데 여기에 다 묶여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제가 아까도 뭐라 그랬어요. 프로그램 처음에도 그렇고. 돈 버셔야 됩니다. 올해는. 올해는 무조건 버셔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예. 올해는 제가 무조건 버시라는 이유가 시장의 이 흐름을 잘 읽어내면 올해는 돈을 버실 수 있는 해예요. 그래서 그런 해는 돈을 버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이 종목이 뭐 안 빠지고 조금 반등한다 그래서 이 종목에 50%라는 돈을 다 박아놓고 있으면 딴 돈을 갖고 들어오실 게 아니면은 시장이 흐름이 무의미해져요. 이해가 되세요? 시장 흐름이 무의미해져요. 아, 시장이 뭐 이래도 뭐 내 종목이 지금 이렇게 되면 말짱 꽝이죠. 뭐.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갖고 계신 거 절반 있죠? 절반. 갖고 계신 거 절반만 손절하세요. 절반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절반 손절하시고요. 나머지 절반만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그 절반 한 그 현금 가지고 뭐예요? 예. 좀 매매를 예.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이걸 50% 다 박아놓고 기다리는 거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음 종목 또 어떤 종목 주셨나요? 아 이미지스. 아 이미지스 진짜 오랜만이다. 예. 예 이미지스. 이미지스가 20%. 4,500원인데요. 이미지스 같은 경우에 지금 좀 올라오고 있네요. 예,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미지스 같은 경우에 여기서 더 이상 그렇게 쉽게 빠질 공간이 있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이 가격 근처가 일단은 거의 저가권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 조금 더 홀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홀딩하고 가보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또 여기가 또 만만치 않은 저항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요거는 그냥 5,000원 있죠? 5,000원. 5,000원이 약간만 넘거나 5,000원 정도 되면요. 요거는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5,000원 정도를 매도 가격으로 꼭 잡으세요. 아시겠죠? 그래요. 요 정도 또 있나요? 예. 스마트폰 앱 상담은 요 정도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요. 스마트폰 앱 여러분들 저희가 한 분이라도 더 해드리기 위해서 만든 코너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많이 많이 주세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전화 상담 어떤 분인가 2부 첫 번째 상담 예 해도 떠오르고 있네요. 좋습니다. 예, 2부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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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화가 연결이 안 됐나 보네요. 좋습니다. 예. 아, 그럼 전화 연결되는 동안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제가 예, 경기도 수원을 간다고 말씀드렸죠. 예, 수원 장안구에 있는 수원 상공회의소 예, 지하 1층 예,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요. 예, 오후 2시부터 여러분들을 예, 찾아뵈니까요. 오늘은 하는 것들은 아마 이제 올 1년에 어떻게 전략을 취해야 될지 예, 어떤 식으로 임해야 될지 시장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예, 부산입니다. 1월 12일 다음 주 2시부터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일보 본사 10층 소강당 부산일보 오래간만에 가네요. 예, 부산일보 본사 10층 소강당으로 가니까요. 예, 여러분들 와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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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깜짝 놀랐죠? 예. 어디 사는 누구세요? 수원에 사는 이미경인데요. 수원에 사시는? 이미경이요. 이미정? 예. 님, 나이가? 60인데요. 아, 주식 경력은요? 주식 경력이요? 2년이요. 그래요. 옆에서 누가 그렇게 떠드세요? 여기요? 사무실이거든요. 사무실이에요? 예, 예. 그래요. 혹시 어떤 일 하시나 물어봐도 돼요, 대충? 어떤 일 하냐고요? 예, 어떤 쪽 일? 직업 속에서요. 아, 직업 속에서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요즘 어떻게 그 직업 소개서가 요즘 잘 되나요? 안 되는데요. 왜요? 요즘 그 사람들이 실업률이 높다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직업 소개서 같은 데가 더 붐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기 안 좋아서요. 아, 그래요? 경기가 안 좋으면은 아, 직업 소개서 전체적으로 다 아, 사람을 많이 안 구하니까? 예. 네. 아, 그렇구나. 저도 몰랐어요. 전 직업 소개서에 전화하면은 어떤 직업을 소개해 주실 거예요, 혹시? 남자들은 안 받는데요. 예? 남자는 안 받아요? 예.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아, 에이, 친하게 지낼 필요 없겠다. 농담이고요. 그래요. 일단 우리 미정님 포트가 어떻게 되세요? 한진중공업이요. 예, 매스코 얼마요? 21,350원이요. 몇 프로요? 몇 프로요? 30%. 또요? 또요? 네. 아니, 또 뭐 갖고 있냐고요? 또 뭐가 있냐고요? 성우 네? 혜택이요. 예, 얼마요? 성우 혜택 13,350원. 만 얼마요? 4,000? 3,000? 350원. 14,350원? 예. 몇 프로요? 50%요. 50% 또요? 또요? 하이닉스요. 얼마요? 하이닉스 23,000원이요. 몇 프로요? 몇 프로요? 이거는 10%밖에 안 되는데요. 그래요? 하이닉스 이런 건 좀 많이 사놓으시지? 그거 알면은 자, 저희 방송 안 보셨어요? 잘 보고 있어요. 잘 보고 있으면 하이닉스를 그걸 알문이라는 말이 나와요? 제가 하이닉스 여기 한진중공업하고 성우 하이텔에 묶어 있잖아요. 아니 제가 하이닉스 자 아시잖아요. 제가 하이닉스 그거 이 하이닉스와 같이 지금 움직임을 보인다는 거 모르세요? 제가 제일 많이 말씀드린 게 하이닉스인 거? 하이닉스를 제일 많이 사놓으셔야지. 그래요. 제주가 매주네요. 예? 제주가 매주요. 제주가 아우 그 얘기 오랜만에 들어요. 제주가 매주요?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를 텐데 그죠? 예. 예. 이 제주가 매주. 저도 이런 거 확실히 나이가 좀 먹긴 먹었나 보네. 제주. 예. 어떤 종목이 제일 궁금하세요 이 중에? 한진중공업하고 성우 하이텍이요. 한진중공업 어떤 게 제일 궁금하세요? 한진중공업이요? 네. 그거 다 사람들이 바라는 거 아니에요? 네? 언제 돈 벌겠는가? 아, 그래요? 한진중공업? 아니, 근데 한진중공업을 사셨을 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요? 예. 그냥 회사가 좋아서 샀는데요. 회사가 좋아요? 예. 한진중공업이라는 회사가 좋아서 사신 분은 없을 것 같은데? 굉장히 특이하시네? 예, 어떤 부분이 좋았어요, 이 회사에? 잘 몰라요. 경력도 없고 그냥 했어요. 그렇구나. 알았어요. 설명해서 보여주세요. 알았어요. 그래요. 한진중공업 회사가 네. 아직 좋은 거는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회사 좋아서 샀다라는 건 오잉 그러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이 회사 솔직히 지금 아직 별로 안 좋아요. 그럼 언제 좋아진대요? 언제 좋아지냐고요? 네. 아직 좋아지려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어쩌나? 그래요? 이거 예. 시간도 많이 됐는데. 예? 1년 다 돼가는데 지금. 예, 1년이 다 돼가는데 1년이 다 돼 앞으로도 1년이 다 돼도 이 회사가 별로 좋아질 것 같진 않은데요. 그렇다고요? 예. 어쩐데? 예. 이 회사가 왜냐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좋아질 만한 영향이 제가 봤을 때 별로 없어 보이는 게 아직은 이 회사는 조선 회사 중에서도 사실상 장점이 별로 없는 회사예요. 뭐 플랜트를 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규모가 크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 이 회사가 뭐 기술력이 뛰어나냐? 제가 봤을 때 이 회사 기술력? 이 회사만큼 되는 회사들은요. 중국에도 많아요. 중국 조선사들 중, 중국 조선사라도 뭐 대우조선이나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정도는 안 되지만 한진중공업 정도 되는 회사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솔직히 제가 이 회사를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이 회사는 장점이
이렇게 눈을 뜨고 보려고 이렇게 봐도 잘 안 보여요. 그럼 그런 회사 주가는 잘 못 올라요, 문제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회사 무슨 뭐 건설 쪽 이야기 하는데 지금 건설, 한진중공업이 건설도 있어요. 근데 한진중공업 건설은 뭐 랭킹이 저만치 있는데 무슨 뭐 대형 건설사들도 지금 어? 이제 조금씩 이제서야 한숨 돌리려고 그러는데 무슨 한진중공업 건설 부분 정도는 아직 한숨 돌리려면 아직 한참을 멀었어요. 그럼 이 회사 뭐 좋은 게 뭐냐? 뭐 자산가치 이야기 하대요. 인천에 뭐 율도부지 뭐 이런데 예. 그런데 땅. 그런대로 해서 주가가 뭐, 근데 그런데도 지금, 아직은 뭐 이렇게 발전하거나 이러려면, 아직 개발하려거나 이러려면, 아직도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한진중공업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그렇게 내세울 만한 큰 장점이 별로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매도할까요? 그래서 이거는, 네. 현재 30%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 네. 그냥 눈 질끈 감고 네. 매도하시고 딴 거에서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올해는. 올해는요?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여러분이 무조건 돈을 버셔야 되는 해가 될 거예요. 예, 시장 흐름이 이제 이런 것들이 그리고 어떤 그 종목의 흐름.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주가 흐름이 좋거나 이러면 아무 주식이나 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하면은 돈 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올해 시장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한 사람과 공부 안 한 사람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투자하는 사람과 생각 이시 투자하는 사람이 확연하게 차이 나는 한 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식하면 뭐 올해 돈 벌겠지? 아니요. 올해 절대 그렇게 돈 못 벌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좀 가르쳐주세요. 네?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응. 방법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올해는 진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던 습관이나 이런 거 버리고 이 공부를 진짜 좀 하셔야 돼요. 올해는 진짜로. 그냥 아무 테마주 올해는 그런 테마주도 쉽게 잘 안 돼요. 작년같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뭐 아무 주식이나 무슨 사야지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최소한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지금 한진중공업 올려주세요. 한진중공업 최대한 제가 봤을 때 이게 주가가 치고 나갈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그냥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건 그냥 매도하세요. 아. 예. 이거는 기다려서 그거 하느니 다른 거에서 얼마든지 오래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까요. 이거는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좋아요. 그 다음 나머지 차트로 빨리 해드릴게요. 예, 성화이텍. 성화이텍인데, 성화이텍 같은 경우에도 14,350원. 저희 방송 보시긴 뭐를 열심히 보세요? 안 보셨구만. 제가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죠? 예. 그런데 왜 갖고 계세요? 이거요? 저희 방송 열심히 안 보셨구만. 봤는데 이미 매수한 뒤시였어요. 아, 그게 있었구나. 죄송해요. 네, 10월 5일날 매수했어요. 이 미시 매수한 뒤시였어요. 아, 그랬구나. 나 저 안 빼놓고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성화이텍 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찬가지로 보시면 알겠지만 어때요? 네. 고점에서 어때요? 계속 241선 저항 맞고 떨어지고 저항 맞고 떨어지죠? 네. 여기서 보시면 예, 좀 더 확대해 보여주세요. 이렇게 241선 계속 저항 맞고 떨어질 때는요, 이 주식은 당분간은 안 된다는 소리예요. 계속 밀려버렸죠? 요번에도 또 올라왔는데 어때요? 또 어디서 저항이에요? 또 241 저항 맞고 떨어지죠? 이런 종목은요, 진짜예요. 좀 죄송한데, 사람, 예, 진짜 더럽게 애태우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성화혜택은 요번에 조금이라도 반등 들어오면 그냥 파세요. 예, 이거 파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가져가지 예, 마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산 거 하나 딱 있네요. 하이닉스. 예. 근데 제일 적어요. 그죠? 예. 이 반장이 그렇게 목소리 높여 외친 하이닉스. 그러니까 참 제가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하이닉스가 또 이렇게 주가 모습이 좋아서 올라서 수익이 나고 해도 수익 날 때는 모두 다 무덤 뭐 묘를 잘 쓴 조상 탓이고 이 반장 때문에는 절대 돈 번 거 아니고, 그죠? 예. 참, 우리 시청자들 야속해요. 그럴 때는, 진짜.
빠졌을 때는 다 네 탓이야. 그리고 앞다퉈서 욕하시기 바쁘시면서. 제가 하이닉스는 힘 나고 있어요. 그죠? 예. 네, 잘못 저 2만 3천에 좀 매수했어요. 하이닉스 올라 저의 방송 보고 그렇게 해서 올라 그 수익 나시는 분들은 다 조상 묘 잘 쓴 조상 탓으로 돌리시잖아요. 하이닉스 아니요, 올라가서. 이반장님 이반님 덕질이라고 저 상처 많이 받았어요. 아니에요. 하이닉스 더 가세요.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나시면 전 그걸로 행복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제가 네. 몇 번이고 말했지만 하이닉스는 뭐 단기로 빠지면 사 팔고요. 오르면 사고 뭐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해보십시오. 그렇게 되나. 하이닉스 우리나라에서 제일 예 많이 이야기하고 제일 그거했다는 이반장 자체도 하이닉스를 단기로는 저도 모를 몇 번이고 얘기했죠. 단기 그러면 저도 모르겠어요. 그 언제까지 가지고 있을까요? 가봐요 계속. 언제까지요? 계속 가보세요. 아시겠죠? 예. 예. 저도 우리 미정님 스타일로 그냥 가는 거죠. 예. 예. 그래요. 그냥 가보세요. 이런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 이렇게 공부하시고요. 저희 방송 열심히 보시면은 하이닉스 같은 종목 앞으로도 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송 잘 보시고 미정님도 보시다가 이제 그렇게 좀 아 이거는 좀 담아도 되겠다 이런 필이 오는 종목을 그거에 담으세요. 아시겠죠? 네. 그래요.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고 네. 좋은 주말 되시고 오늘도 근무 잘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MTN의 주말의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이 진행하는 이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만을 시청하겠습니다. 네. 전화 많이 주고 계십니까? 02786-102-1023, 02786-102-1023, 빨리빨리 전화 주세요. 예, 이럴 때 이반장하고 전화해서 올해 잘못된 거 고치고, 내년에 돈 많이 벌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그죠? 아, 내년에다 올해죠. 예, 올해 돈 많이 벌고, 그러려면 전화해 주십시오. 예. 하이닉스 같은 것도 제가 이렇게 콕콕 물어다 드리잖아요. 예, 근데 아까 했던 얘기는, 예, 진단 반, 농담 반입니다. 진단도 섞였습니다. 예. 하이닉스 올라가서, 예, 수익 나니까 다들, 예, 모르는 척, 쌩까시고, 예, 빠지면은, 예, 다 욕하시고, 예, 저도 인간이라서 저도 상처 받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좋아요. 다음 쪽, 다음 상담 전화 연결, 예,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삐질만 하죠? 예? 삐질만 하죠? 예. 예, 예, 예. 예, 그래요. 아니, 근데, 예, 우리 선생님 때문에 삐진 건 아니고요. 좋습니다. 예. 아, 어제는, 누구세요? 예, 광주에 고재상입니다. 광주에 고? 예. 고재상입니다. 고재상님이요? 예, 예. 재상. 부모님이 예. 나라의 재상이 되라고 이름을 지어주셨구나. 그죠? 예, 옛날에. 예. 아, 그래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65입니다. 주식 경영은요? 한 2년 되었습니다. 아, 2년 되었습니까? 예. 야, 예. 광주가 눈이 많이 오죠? 예. 예. 광주가 예. 눈이 왜 많이 올까요? 아유, 추니까 그러죠. 예? 아유, 그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아, 그니까, 예, 광주에서 왜 눈이 많이 오냐? 예. 아,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그쪽에다 그 머리를 터서 비듬이 그쪽으로 유난히 많이 떨어지는 거라고. 예, 누가 예. 그런 얘기를 했는데, 괜히 예. 한 것 같네요. 좋습니다. 예. 재상. 예. 일단, 포트 어떻게 되시나요? 저, 빙글에, 저, 12만원에 80%고요. 예, 또요. 한인 계약. 환인이요? 예, 8,800원에 20%요. 8,800원 20%요? 100%네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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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에 궁금한 애는 애는 저 빙그레요. 빙그레요. 예, 올해 좀 갖고 가려고 하는데요. 올해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요. 예, 예. 일단 빙그레가 지금 현재 매수가 근처네요. 예, 예. 12만. 예, 예. 왜 굳이 길게 가져가시려고 해요? 아니 좀 한 20만 원까지 갖고 가려고 하는데요. 얼마요? 20만 원쯤이요. 20만 원. 예, 예. 그렇게까지 찍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80%를 더군다나. 예, 예, 예. 전번에 좀 손해를 많이 봐갖고 좀
그래서 질기 좀 바꿔가려고. 전에 손해를 보셔서 한번 팔았어요? 아니요, 이제 오시아를 좀 사갖고 많이, 손실이 많이 났어요. 46만에 사갖고 20만에 팔았어요, 오시아를. 아, 그래요? 예, 예. 아. 근데. 예, 예. 주식이라는 거는 좋은 주식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그거 이상으로 중요한 게 좋은 주식을 예. 비싸지 않게 사는 방법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재상님은 보니까 주식을 다 비싸게 사시거든요. 예, 그렇게요. 근데 주식을 비싸게 사면 물론 그 주식이 더 가면은 그 가격도 싼 가격이 돼요. 예. 그런데 일단은 올라온 게 어느 정도 생각을 해봤을 때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했을 땐 일단은 물론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예, 예. 그랬을 땐 일단은 조심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러죠. 그게. 예. 전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예. 근데 재상님이 만약에 그 버릇을 못 예. 고치시면은 재상님 예. 주식에서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래, 그럴게요.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예, 예. 제가 대충 보니까요. 빙글에 예. 잠깐 차트 띄워주세요. 이거는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다 대부분 해당하는 거라서 꼭 말씀드릴게요. 예예예. 예, 예. 예, 차트 잠깐 띄워주세요. 물론 빙글에란 주식이 예. 그래요. 여기서 이만큼 올라가서 이만큼에서 예. 샀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이렇게 얘기해보죠. 예. 이 가격. 이 가격이면 빙글에가 막말로 더블이에요. 예. 거의 더블 난 거예요. 오, 예.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예. 그러면 물론 그 다음에 빙그레가 더 예. 갔어요. 그래서 14만원, 3만원까지도 갔어요. 예. 그럼 10만원이라는 가격도 비싼 가격은 아니었어요, 결국은. 그죠? 예, 예. 그렇지만, 예. 이게 더블까지 올라와서 이게 이렇게 더 올라갈 확률보다는 예. 보통 단기에 어느 정도 흐름이 올라오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 주식이 올라가지 못하고 빠질 확률이 올라갈 확률보다 훨씬 높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예, 예. 그래서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는 것도 맞는데, 예. 왜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라는 말을 주로 많이 하냐면요. 개인들이 이 종목이 갈 종목인지 안 갈 종목인지, 펀더멘탈이 진짜 돼서 거시경제나 이런 거를 저같이 못 내놔보시잖아요. 분석을 못 하시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라는 말로 해서 그거에 올라타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지. 대신 뭐 이렇게 저같이 거시경제를 분석하고 펀더멘탈을 제 나름대로 분석하고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은 굳이 달리는 말에 타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게요. 이해가 되시죠? 예, 예, 예. 그래야지 실패 확률이 적어요. 예, 그런 주식은 나중에 조금 빠지더라도 나중에 예, 예. 다시 또 올라와서 그게 20% 30% 수익을 줘요, 안전하게. 예, 예. 그러죠. 이해가 되세요? 예, 예, 예. 제가 그래서 예. 이거 같은 경우에도 빙그레도 지금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예, 예. 빙그레라는 회사 자체가 왜 관심을 요즘 더 받았나 하면은 혹시 그거 예, 예. 아세요? 뭐 중국 뭐 바나나 땅시 우유 땅 중국 예 중국의 바나나 가격이 꼬리 띄고 못 띄고 하면은 이상해져요. 중국의 바나나 가격이 올라간다. 그게 아니라 빙그레가 바나나 우유가 얘네 주력 품목이죠. 예예 예. 예, 그래서 중국의 이 바나나 우유가 수출이 지금 이제 올해부터 더 부쩍 늘어요. 아예예 예, 예. 그래서 중국의 예. 예, 바나나 우유가 더 많이 앞으로 팔릴 거다. 예. 그래서 가격이 선반영으로 오른 거예요. 근데 아. 그거를 꼬리 띄고 못 띄고 하니까 중국 바나나 이러고 가격 오르고 그러면 중국에 갑자기 무슨 손오공이 많아집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요. 예, 예. 일단은 수출이 느는 건 맞아요. 수출이 예. 느는 것도 맞고 그래서 그리고 이 빙그레 같은 경우에 예, 예. 바나나 우유 이외에 지금 다른 거에 대한 매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히트 상품을 만들려고. 그런데 예. 그런 것들이 좀 어떻게 성공이 되는지를 봐야 되고. 아, 예. 그리고 이 회사는 어때요? 환율이 강하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 얼른 뭐. 떨어지면 좋고. 예, 환율이 떨어지면 좋죠.
환율이 떨어지면 왜냐? 수입을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죠? 그렇죠. 예. 재료를. 그럼 환율이 어때요? 지금? 아, 많이 떨어졌죠. 그죠? 그럼 이 회사한테 예. 그렇다고 환율이 올해 갑작스럽게 확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올해 별로. 올해는 없다고도 많아요. 예. 예, 올해는 별로 없어요. 그럼 이 예. 회사는 영업 환경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더 좋아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예. 문제는 예. 제가 좀 전에도 뭐라 그랬어요? 예. 좀 전에도 뭐라 그랬어요? 너무 높은 놈 사서. 예, 그렇죠. 이게 더 치고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못 치고 나가면 조금 골치 아파진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예예예.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예. 봤을 때는 요 같은 경우에는 빙그레가 앞으로 중국 수출이니 이런 걸로 해서 괜찮을 거는 같아요. 그래도 예, 예. 조금 경계는 해야 됩니다. 예. 이해가 되셨어요? 예예. 경기 좀 올라와.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예. 10만 원 정도가 깨지면은 갖고 예, 계신 예. 거 80%까지는 너무 위험해요. 예, 그래서 그럴게요. 10만 원이 깨지면은 절반은 손절하십시오. 예예. 예, 그렇게 하려고요. 예. 예, 그러셨어요. 아유 잘하셨어요. 예, 예. 그리고 나머지 예. 절반만 예예. 예, 갖고 예,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예. 예, 예. 예, 그리고 더 올라가게 되면 만약에 이거 뚫고 나가게 되면은 그렇죠. 다시 예. 펀더멘탈 부분이 반영이 되는 거라서 예. 그래도 뚫고 나가더라도 한 예. 30%나 20% 이익 실현. 예. 계단식으로 계속. 계단식으로요? 예, 아시겠죠? 예, 예. 예, 주식은 항상 너무 욕심내다가 예, 우리가 흔히 그래요. 말아먹는다. 예, 그래서 예, 꼭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예. 예, 그래요. 아시겠죠? 아, 예.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전화 주세요. 예, 02786-101023입니다. 예, 예, 전화 지금 많이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포트 상담, 예, 스피드 상담 다 열려있습니다. 02786-102-1023. 예, 이럴 때 입안장하고 한번 포트 한번 쫙 한번 예, 바꿔야죠.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환인제약이었죠? 예, 환인제약. 예, 몸은 안 불편하시죠? 예, 왜냐하면 몸이 안 불편하셨는데 제약주에 대해서 관심 가지신 거 봐서 혹시라도 예, 건강하시죠? 안 건강하세요? 예, 환인제약 8,820원. 전화 끊으셨어요? 설마? 끊으셨구나. 예, 8,800원에 20%인데요. 일단 이건 수익이 나고 있어요. 예, 이건 차트 보면서 그냥 설명드리겠는데요. 8,800원인데 일단 여기서 지금 지지받고 올라온 게 괜찮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요번에 지지받았던 이 선 보이시죠? 8,300원 되는데요. 이 선을 깨면 이건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요 선을 안 깨면은 예, 손절을 안 하셔도 되는데 요 선을 깨면 손절하십시오. 그리고 위로 치고 올라가는 거는 예, 어느 정도 예, 더 치고 올라가게 되더라도 한 만 원 부근부터는 이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손절과 이익선을 분명하게 가져가십시오. 그러면은 별로 이 종목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그래요. 두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어떻게 먼저 전화 끊어버리셨네, 세상에. 그래요.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예. 여러분들은 지금 MTN 이반장이 진행하는 이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고 계시죠? 02786-102-1023, 02786-102-1023. 저희 한 분이라도 더 항상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예, 좋습니다. 빨리 전화 연결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디서 누구세요? 예, 반갑습니다. 수원에 사는 박종혁이에요. 수원에 사시는? 박종혁. 예, 나이가? 49이요. 종영님? 예. 저하고 이름이 같으세요? 예, 한 몇 년 전에 저 다른 타방송에 계셨을 때 한두 번 통화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제가 그래서 그때 한자를 물어봤구나. 그죠? 한자도 똑같다고. 맞죠? 예. 아, 한자가 세북종자에. 예, 맞아요. 예, 그죠, 그죠. 예. 세북종자에 빛날력자, 그죠? 예, 아이고 잘하시네. 예, 기억하죠. 아니 그럼 아, 제가 제 이름 제 한자도 모르겠어요. 제가 바본가? 아, 예. 예. 아 그래서 영어 별명 혹시 없으세요? 예?
제가 영어 별명 저 이 종혁이라는 이름이 세북종의 빛날혁이라서 저는 영어 별명이 뭔지 아세요? 아, 골든벨. 잘 모르겠네. 예. 골든벨. 예. 빛나는 아, 종. 그래서 골든벨. 아, 세북종이라. 아, 예. 모르셨구나. 아유. 반갑습니다, 조용히. 네, 반갑습니다. 이거 그때, 오래간만에 통화드렸네. 예, 그때 이후에 어때요? 더 좋아지셨어요? 포트는? 그때 저기 타 방송으로 가시고. 네. 그 별로 뭐 관심을 안 갖다가 저기 그냥 손에는 안 봤는데 그냥 또 비슷해요. 아, 그래요? 네, 뭐 이렇게 일하면서 하니까 아, 그래요? 제가 집중을 못 하니까. 그래요. 예. 일단 포트 먼저 받아볼게요. 포트 어떻게 되셨어요? 예, 예, KCC. KCC 예 얼마요? 예, 예. 30만 원에 70%. 아 그래요? 또 동화 지질. 네. 예, 9천 원에 저기 30%요. 아, 두 종목으로 그냥 끝내셨네. 예. 이 중에 궁금하신 거? 예, KCC요. 아 KCC요? KCC 예.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이게 그 이거 한 달 반 전에 사기 농심하고 이거하고 망설이다가 KCC 들어왔거든요. 고배당이라. 네. 근데 그럼 배당은 받았잖아요. 뭐, 배당은 받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앞으로 이렇게 봤을 때 네. 뭐 선박의 뭐 도류 관계라든가 뭐 건설 자재 이게 좀 나아질 것 같아서 샀는데 그냥 묵혀도 가능한지. 아, 묵혀도 가능한지? 네. 그래서, 일단 배당은 성공하셨는데, 그죠? 예. 네, 그래서 보니까 이게 또 에버랜드도 2대 주주더라고요. 예,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그, 또 그 큰 회사하고 뭔 저기 도료 관계도 좀 이렇게 좀 원활한 관계가 조금씩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 중요한 부분을 얘기를 하셨네? 제가 얘기해드릴까 했었는데. 그분들은 전화 통화를 해도 민감한 부분이라 얘기 잘 안 하더라고요. 한번 딱 얘기 안 해주죠. 근데 이 반장은 네. 그냥 다 얘기하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마치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아. 네, 그래서 제가 한 3년 만에 통화 드렸어요. 몇 번 연락을 드렸는데 연락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죠? 예. 예, 방송국을 제가 옮겨서 그랬어요. 그죠? 아, 예, 예. 예. 아니, 이쪽으로, 이쪽에 와서도 하니까 계속 이게 저기야. 연결이 잘 안 돼. 그래요. 아유, 그래도 이제 전화 연결되셨잖아요. 네, 그래, MTV 그래. 좋은 방송이에요. 예. 그래도 네. 좋은 방송국 찾아온 거예요. 예, 네, 그러게요. 네, 반갑습니다. 아무튼. 그래. KCC, 속된 말로 무슨 도료, 예, 맞아요. 그런 거 하고, 예, 뭐, 배치라고, 그죠? 예. 네. 흔히 그건데, 아주 쉽게 말하자면 제가 아주 쉽게, 그런 부분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뭐, 갑자기 지금 배 많이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아니죠. 예. 그렇다고 해양 플랜트에 뭐 갑자기 도료가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이거는 별 볼 일 없어요. 그쪽으로는 제가 봤을 때. 그렇다고 뭐 건설 경기가 갑자기 좋아져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쪽에 포인트를 맞추면은 이 회사는 답을 못 찾습니다. 그죠? 근데 자동차 유리도 거반 많이 만든다 그러던데. 자동차 유리는 근데 갑자기 올해 생산이 대폭 느나요? 자동차 회사 요즘 주가 보면 아시잖아요. 예, 안 좋죠. 그죠? 그럼 그쪽에서도 예. 답 찾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KCC에?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런 부분 쪽에 지금 답을 찾기는 어려워요, 이 회사는. 오히려 끝에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예. 뭐예요? 에버랜드. 아. 왜 해필이면은 KCC가, 에버랜드가 KCC 쪽으로 그 에버랜드라는 회사는 지금 아직도 삼성의 순환 출자 구조에서의 핵심적인 회사인 걸 알고 계시죠? 예. 에버랜드의 이 물량을 2대주주의 그 물량 자리를 넘겨줬다라는 거는 에버랜드로서는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만약에, 물론 KCC가 딴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골치 아파져요? 그렇죠. 예. 협조를 안 해주면은. KCC가 만약에 이거를 외국인들한테, 외국인 뭐, 예를 들어서 해치펀드다 이런 데한테 넘겨준다고 생각하면 골치 무지 아파집니다. 예.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몇 프로 갖고 계신지 알아요? 많이 가지고 있죠. 예, 한 50% 가까이 쥐고 있죠. 그죠. 지금 네. 한번 보세요. 네. 잠깐 차트 한번 보세요. 이게 삼성전자의 외국인 보유비래요. 지금 50%가 넘어가고 있죠? 네. 예. 우선주는 몇 프로 갖고 있는지 아시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80몇 프로? 삼성전자 우선주예요. 82% 이상이 외국인이에요.
예. 다시 말해서 삼성 에버랜드의 2대 주주짜리를 KCC한테 넘겼는데 KCC가 만약에 독한 마음 먹고 예. 이거 외국인들한테 나 그래? 네 감 많이 쳐줄래? 그리고 홀라당 넘겨버리면 삼성전자 삼성그룹 진짜 골치 아파집니다. 예. 결국 어쩔 수 없이 넘겨줘야 되는 거 아시죠? 그 공정거래파 그것 때문에. 예. 그래서 넘겨준 건데 그래서 제일 확실한 뭔가를 서로 간에 글쎄요. 우리는 모르겠어요. 그게 뭔지. 뭐 이명 계약일지 뭘지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모르겠는데 웬만한 다짐 없이 2대 주주짜리를 넘겨주진 않았을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네. 그 정도 민감한 문제인가요? 이게?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아, 예. 굉장히. 저는 이제 교감이 있어서 뭐 이렇게 실정 뭐 그 선박 도주라든지 그런 거를 좀 그러니까 뭐 이런 건 줄 아셨구나. 그냥 뭐 해서 아, 오케이? 예, 이건 줄 알았었죠? 예. 누이 죽고 형님 죽고. 예.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거 예. 아니에요. 예. 예. 훨씬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KCC 주가를 잘 보셔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 아. 전화 잘 드렸네, 제가. 그래서 KCC는 제가 봤을 네. 때 삼성 쪽에서 KCC를 절대 홀대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 예. 그러면 KCC는 안정적인 매출처를 제가 봤을 때 네. 확실하게 잡은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 올해 내년에 주가 움직임으로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 그래요? 예. 네. 올해까지는 횡보하고 횡보. 아, 그러니까 작년까지가 횡보였잖아요. 예, 근데 올해부터는 슬슬 주가 움직임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건설도 제가 봤을 때 올해 더 이상 나빠지진 않아요. 5년 동안 안 좋았잖아요. 예, 조선도 이미 어때요? 이제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죠. 예. 그럼 더 이상 조선 쪽이나 건설 쪽이 더 이상은 안 나빠져요. 그러면 KCC 주가가 더 이상 내려갈 게 있냐라는 거야, 쉽게 말해서. 30만 원 무너졌다가도 금방 올라오더라고요. 한 예, 달 만에. 그리고 삼성 에버랜드 2대 주주예요. 그거 마음을 뒀죠. 농심하고 망설이다가. 근데 농심은 4만 원이 올라가 버리고 이건 안 올라가니까. 그죠. 주식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갈 수도 있는데 문제는 더 핵심적인 걸 잡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KCC 지금 차트상 보시면 알겠지만 이평선이 뭉쳐 있어요. 꼬여 있죠? 예. 예. 꼬여있다는 소리 뭐예요? 위 아니면 아래예요. 제가 항상 예.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예. 위 아니면 아래예요. 하나. 그런데 올라갈 만한 애들은 이거를 바탕으로 뭐예요? 이게 이평선이 위로 풀린다고요. 예. 이게 주식의 참 묘한 진리고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핵심적인 부분을 내다보고 이거를 볼 줄 알면요. 이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요. 근데 이런 핵심적인 이 펀더멘탈이나 이 회사의 그런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맨날 가도 이거를 차트로 매매하고 앉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무거워서 매매 못하겠더라고요. 매매를 못하고 주식을 제대로 먹을 수도 없어요. 네. 제가 아까도 말했죠, 여러분들. 뭐 손절매 어디 가면 손절매 어디 가면 손절매 손절매 맞아요. 꼭 쳐야 됩니다. 10번만 연속 손절매 차트에 의해서 쳐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예, 제가 확실하게 장담합니다. 거지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시장이 이제 더 똑똑해져서요. 일부러 차트상 매매하는 사람들은 손절매를 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부분 방송에서 보면 무슨 뭐 손절매 매매 무슨 뭐 차트 매매하고 앉았죠. 그거 여러분들 진짜 그런 방송은 보지 마십시오. 진짜 보지 마십시오. 그런 방송은 여러분들 오히려 올해 여러분들을 더 망칠 겁니다. 그런 방송들은 진짜 경계하십시오. 네. KCC의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그겁니다.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시면 KCC는 못 갖고 가요. 근데 그걸 이해하고 계시면 KCC는 홀딩하고 가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예, 예 감사합니다. 주영이 펀더멘탈상 예, 더 뭘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동아지질. 동아지질 9,000원. 30%인데요, 9,000원. 동아지질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오이구, 싸게 사셨네요. 예. 쉘, 예, 이게 쉘던가요?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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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는 회사 아시죠? 예, 알아요. 예. 이제 이평선 다 내려오면서 예. 이제 이평선 뚫고 지지받으려기 때문에요. 이제 아마 예. 천천히지만 아마 우상향이 조금씩 될 겁니다.
그리고 9천 원이라는 가격은 워낙 싸게 사셨기 때문에요. 이건 네. 홀딩하고 가보세요. 이건 제가 봤을 때 꾸준히 뭐 만 3, 4천 원대까지는 조정받으면서 네. 계속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더 홀딩하고 네.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두 종목 다 묶여도 괜찮겠죠? 예, 괜찮아요. 그리고 뭐 조용님 그때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주식 잘 하셨다라고 느꼈었는데 예 여직 괜찮게 하시네요. 여기 저 반장님한테 많이 도움 받아가지고 잘하고 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이제 네, 감사합니다. 예 하는 일 잘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전화 예, 또 다, 주시고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여러분들 지금 예 감사합니다. 예예예예 여러분들은 토요일에 방송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많은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전화 아까도 전화하신 분도 얘기했지만 한 번에 전화 안 돼도 여러분 두 번 세 번 주세요.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이렇게 전화 기회가 더 생겨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저하고 전화 상담하면서 포트 답답했던 것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 종목들 뭐 갈아야 되는지 뭐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그런 것들 여러분들 혼자 고민하시면 답 잘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반장하고 속 시원히 한번 잘 상담해 보자고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전화를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음 주에도 전화 많이 기대할게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수원시 장안구, 예, 장안구에 있는 상공회의소에서 오후 2시부터 여러분들 예, 무료로 찾아뵈니까요. 올해 이제 어떻게 1년 맞이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좀 잘 봐야 될 포인트들 그런 부분들을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주입니다. 12일은 부산 광역시 동구에 있는 부산일보본사 10층 소강당에서 다음 주 토요일 날 12일 2시부터 하니까요. 역시 무료로 하니까요. 예, 여러분들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양해 구할 거는 예, 그 상공회에서 혹시 자리가 모자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예,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쓰거나 이렇게 해서라도 듣게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예, 왜 자리가 모자르지? 예, 이런 거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리 잡으시려면 약간 더 일찍 오시는 게 여러분들 아마 좋으실 겁니다. 그래요! 스피드 상담 출발하겠습니다. 스피드 상담 올려주세요. 첫 번째 이녹스. 아, 이녹스. 예. 전 이녹스 할 때마다 장녹스가 생각나서 이상. 이녹스 19,000원에 25% 19,000원인데요. 예, 일단은 지금 현재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예, 매수 가격 근처에 매수 가격 근처인데 예, 조금씩 올라오려고 해요. 조금씩 올라오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잘 보시면 알겠지만 어때요? 딱 중요한 선이 보입니다. 중요한 선이 뭐냐? 손절선이 보입니다. 그 손절선이 얼마냐면요. 요런 경우엔 18,000원이 손절선이에요. 이 가격을 깨면은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런 소리는 뭐예요? 물량을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8,000원이 깨지면 무조건 손절하십시오. 근데 위로 올라가더라도 이거 같은 경우에는 23,500원에서 24,000원이 또 강력한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23,000원 그 부분 가면은 이익 실현을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에 갇혀서요. 굉장히 답답한 매매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이용하십시오. 좋습니다. 다음 종목 주세요. 예, 골프존입니다. 예, 골프존. 65,500원에 40%예요. 골프전. 일단 골프전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중국 내수가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고 있죠. 골프전 중국 내수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골프존은 앞으로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내려와서 이제 하방 경직은 어느 정도
가졌거든요.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쉽게 내려올 만한 사항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쉽게 내려올 만한 사항은 아니면 지지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예, 지지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지지받고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더 홀딩하는 게 맞고요. 중국 쪽의 내수가 풀린다라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 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골프전이 많이 팔려 있어요. 알고 계시죠? 동네마다 골프전 안 들어간 데 없잖아요. 예, 시골 저 저번에 한번 갔는데 시골에도 골프전이 있더만. 예,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많이 골프전이 들어가는데 이제 골프전도 좀 더 생동감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지금 만들고 있죠. 더 비싼 것들. 이제 그런 것들로 또 기계가 교체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중국은 어때요? 중국은 물론 땅이 넓어서 골프장도 있지만 아직까지 골프장이 그렇게 대중화되어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런데 소득 수준은 지금 생각보다 빨리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골프 치고 싶어 하거든요. 골프 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골프에 대해서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모르시죠?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 골프존이 앞으로 시장에 파고 들어가면은 파급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골프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지금 물량 소화해내고 나면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좀 더 홀딩하십시오. 좋아요. 다음 종목 빨리 주세요. 네, STX 엔진입니다. STX 엔진 14,700원 20%인데요. STX 엔진 요번에 펜오션은 그래도 좀 올랐어요. 그죠? 예. 네, 그 매각 때문에. 근데 STX 엔진은 이번에도 어때요? 예, 안 오르고 있죠? 거의. 예, STX 엔진 같은 경우에는 진짜 무거워요. 그래서 이거는 펜오션은 이번에 운이 좋아서 어떻게 순간 그렇게 잠깐 반짝할 수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언제 움직일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20%, 14,700원이면 15,000원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나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올해는요, 너무 안 움직이는 종목 같고 버틸 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올해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요번에 잘 이렇게 좀 움직이시면 올해는 돈을 버셔야 되는 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뭐 이런 종목 그냥 안 빠지니까 저 들고 갈래요. 이거는 올해는 답 아니에요. 올해는 그거 틀린 답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거 파세요. 다음 종목 주세요. 예,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10만원 40%인데요. 일단은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예, 지금 다시 약간 주춤주춤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치고 나가는데 삼성전기는 이번에 좀 약하더라고요. 예, 좀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보시면 어때요? 외국인들이 요즘 들어와서 어때요? 예, 외국인들이 더 사고 있죠? 예, 외국인들이 계속 더 사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계속 더 사고 있다라는 소리는 뭡니까? 지금 삼성전기가 삼성전자의 어떤 혜택을 많이 볼 거라는 소리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삼성전기는 더 들고 가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요번에 기관이 약간 팔아서 주춤했는데 그걸 외국인들이 다 받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더 홀딩하고 나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다음 종목 주세요. 예, 하이로코리아입니다. 하이로코리아 20%인데요.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 일단은 여기서 18,500원을 손절로 잡을게요. 하이로코리아 자체는 업황이 되게 좋아요. 업황이 아직 죽지 않았는데 근데 이 선이 되게 중요한 중심선으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심선을 깨면 주식이라는 게 참 희한해요. 중심선이라는 거를 건드려 놓으면요. 주식이라는 게 이상하게 매물에 맞습니다. 이상하게. 그래서 이 중심선을 일단 손절 라인으로 잡을게요. 그래서 이 중심선을 안 깨면 홀딩하십시오. 그런데 중심선 18,500원을 깨면 이거는 일단은 손절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주세요. 대한유화입니다. 61,300원 20%인데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 일단은 지금 어느 정도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도 이게 다이나믹하게 오래 올라갈 만한 주식은 솔직히 아니에요. 그래서 61,300원인데요. 그래도 뭐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라서 다행이네요. 좀 올라와줘서 일단 요거는 요번에 65,000원에서 65,000원 그 부근 되면요. 요거는 이익 실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더 이상 많이 안 끌고 갔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하면 또 매물 맞고 막 이럴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한번 빠져나와 주세요. 다음 종목 주세요. 예, 항공우주인데요.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금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유심히 보고 있는데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그 해외 수주권들 있죠.
요번에 그 해외 수주권들이 이제 앞으로 터져야 돼요. 만약에 그게 빨리 못 터지면요. 이 회사 절대 지금 이 주식 이 가격도 싼 가격은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가격은 싼 가격 아닙니다. 아직.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예, 전체적으로 보시면 여기 24,000원 보이시죠? 24,000원 선. 이 선 깨면요. 이거는 요번에 저가 확인하러 내려옵니다. 그래서 24,000원이라는 거 깨면 이거는 손절 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 어떤 그러니까 수주권이 이거 빨리 안 터지면 안 돼요. 수주권이 빨리 안 터져주면은 이거 위로 웬만해서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게 터져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조금 더 홀딩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그게 안 터져서 24,000원 깬다 그럼 이건 빨리 털고 나오시는 게 나아요. 다음 종목 주세요. 루멘스, 네, 루멘스 8,300원 60%. 루멘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관심을 조금 더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예. 지금 그 LED 쪽 관련 자체적으로 해서 나쁘지 않은데 일단 루멘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급적으로 이제 슬슬 붓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왜 올라갔다가 빠져? 아니요, 올라갔다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수급적으로 붙을 때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 올라갔다 빠지고 하면서 어느 정도 위로 받고 올릴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아직은 조금 더 홀딩하고 보세요. 아직 이거를 지금 여기서 뭐 손절하세요, 뭐 하세요 이러기에는 이 업황 변화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주세요. 예, 코리안입니다. 11,000원 25%인데 11,000원. 11,000원 25%. 일단 코리안리 같은 경우는 11,000원 25%인데 코리안리 같은 경우에 그래요. 재보험사. 요번에 보험사들이 아직은 좀 많이 조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조금 지루하거나. 그래서 코리안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수익 구간이니까요. 11,500원만 넘으면 일단은 이익 실현을 하고 나오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11,500원 넘으면요. 좋아요. 다음 종목 주세요. 예, 아바텍입니다. 아바텍. 아바텍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 좀 주가 흐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신규 상장했던 예, 신규 상장했던 가격 근처에서 일단은 예, 지금 저항을 다시 뚫어내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좀 봐야 돼요. 신규 상장 패턴상 이거는 지금 아주 좋은 패턴은 아니거든요. 올랐다가 밀리면서 신규 상장했던 가격을 깼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여기서 빨리 치고 못 가고 다시 9,000원 깨잖아. 9,500원 깨잖아요. 그럼 이거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손절해야 됩니다. 예,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손절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조금 더 보셔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 한 12,000원 정도에서 13,000원 사이에 들어가면은 이건 일단은 이익 실현 하시는 게 마음 편할 거예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다음 종목도 있나요? 예. 이스페타시스 4,800원에 40%예요. 지금 딱 매수가 지금 하셨구나. 어떻게 종가로 했나 보다. 예, 일단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 보시면 지금 어때요? 241선 저항을 받고 있죠. 241선 저항. 이거 241선 저항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241선 저항 뚫어내고 이 5,000원 초반에 이 전고점을 뚫어내면 이거는 안정적으로 다시 들어가지만 만약에 이 저항들을 못 뚫어내고 다시 밀린다. 그럼 이거는 빨리 매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밑으로 4,400원 보이시죠? 4,400원 깨지면 손절하십시오. 왜냐하면 4,400원 깨면요. 이거는 이 저점까지 내려오거나 이 저점 깰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4,400원, 그 정도를 손절선으로 잡으시고요. 손절, 그거 깨지면은 무조건 팔고 나오시는 걸로. 아시겠죠? 위로 올라가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요. 여기까지 스피드 상담 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요 여러분들 돈 많이 버는 한 해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던 종목 무조건 제가 좀 이런 표현 방송에서 하기 그런데 똥꼬집으로 들고 계지 마세요. 똥꼬집으로 들고 계시는 건 올해 정말 백해무익입니다. 예, 올해는 아유 나 손실 안 나니까 됐어. 그게 올해는 안 통하는 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올해는 완전 마인드를 바꾸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려면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하셔야 되고요. 예. 오늘 그런 방법에 대해서 수원에서도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늘 끝나고 수원 2시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자리가 좁을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자리 차지하실 분들은 좀 일찍 오시길 바라고요. 혹시나 자리 못 앉게 되면 서서라도
다 들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더욱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꼭 돈벼락 맞고 대박 나십시오. 감사합니다.